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감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공감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 제58화 오늘의 여행지는 속초입니다. 설악산을 품고 있는 속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속초 여행 시 꼭 가봐야 할 만한 곳 7곳을 선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설악대교는 속초 전망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설악산은 물론이고 속초 시내와 청초호, 속초항, 동명항, 영금정 등 속초 일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교량 길이는 533m로 2003년에 완공되었고 2012년 7월 길이 400m의 금강대교가 완공되면서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이리 내려가면 개빼. 그러니까 빼. 관련되고. 엄청 이 다리가 생기면서. 설악대교 아래를 신수로 하는데 청초호와 바다를 직접 연결 2012년 개통되었습니다. 과거에 청초호를 정박지로 이용해온 선박들이 신수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속초항을 거쳐야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속초행 첫 번째는요, 중앙시장입니다. 이곳은 먹거리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징어 순대, 닭강정, 씨앗 오떡, 먹물 팥빵, 홍게 등 전국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많은 곳입니다. 내가 치킨 오징어 순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오징어 순대예요. 아, 근데 치킨? 오징어 순대. 그냥 오징어 순대? 물어 드릴게요 언니. 맛집 찾아 떠나는 먹방 비행 중앙시장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뭐예요? 꼬랑치. 꼬랑치? 꼬랑치. 꼬랑치? 꼬랑치? 네, 2년밖에 안 남아요. 꼬랑치. 생긴거 매기 같은 건 꼬랑치라고? 특이하네. 속초 여행 두 번째는요, 누들거리입니다. 동명동 일대 주택가로 매장 식당이 생기면서 젊은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는데요.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갈비칼국수, 장칼국수, 홍게칼국수, 해물칼국수, 쌀국수, 회국수, 옹심이칼국수, 파스타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면요리 전문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이곳을 국수거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속초행 세 번째는요, 코마린 마리나 요트공원입니다. 이곳에선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청초호에서 출발, 속초해수욕장 지나 조도 경유, 영금정을 돌아오게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조도인데요. 저 조도를 한 바퀴 돌아서 가게 됩니다. 상쾌함은 기본이고요. 속초시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트 렌탈도 가능한데요. 렌탈하면 스노클링도 즐길 수 있어서 여름철 이색 체험으로 딱인 듯 합니다. 요트 앞탑승은 파도에 맞서 통통 튀기기에 놀이기구 타는 듯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속초여행 네 번째는요, 아바이 마을입니다.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함경도 실향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곳입니다. 2000년 방영된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 2010년 1박 2일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속초항 준설로 갯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만 지금은 설악대교 개통으로 갯배를 타고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갯배는요, 청초 하구에 형성된 아바이마을 건너가는 이색 교통수단입니다. 속초 시내와 아바이마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50m 남짓한 물길을 건너가는 건데요. 직접 사람이 와이어줄을 끌어당겨야 움직이는 무동력 운반선입니다. 수로 양쪽에 튼튼한 철선을 고정시킨 후 갈고리를 걸어 힘껏 당기면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공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배를 끌어야 합니다. 갯배를 탑승해 수로를 건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잠시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래사장에 임시로 마을을 만들었답니다. 갯배 선착장 주변은 시장민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가을동화 촬영지 포토존이 있다. 1세대 신양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2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함흥냉면, 아바의 순대, 오징어 순대 등 북한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바이마을 신양민들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심포마을, 정평마을 등 집단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오늘날 아바이마을은 분단과 통일념원의 상징 공간입니다. 2016년 6월 시장민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도로목축제, 북청서단노름 길놀이 공연, 갯배 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냉면 참 예술적이야. 누가 이렇게 응? 찍어야지. 응? 여기 먹은 건 누구지? 가을 동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도 심심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속초 여행 다섯 번째는 양양 낙산사입니다. 귀찮아서 못 갔네. 지금 장한 일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네. 뭐라 하는 거야? 안 먹네. 강원도에 있는 사찰하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찰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 가는 길은 정문격인 낙산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후문격인 의상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산사는 양양군 오봉산에 있는 사찰로 영동지방의 빼어난 절경을 뜻하는 관동파경 중 하나입니다. 671년에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 중건과 복원, 화재를 반복했는데요. 특히 2005년 산불로 여러 문화재가 훼손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몇 년에 걸쳐 복원공사를 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낙산사의 의상대와 홍련암은 해돋이로 유명한데요. 해안 절벽과 노송 그리고 사찰이 조화를 이루며 뛰어난 풍광을 연출하고 있어 명승제 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절 끝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관음불상인 해수관음상은 한때는 동양 최대의 불상이었다. 근처에 종각이 있어 누구든지 한 번씩 종을 쳐볼 수 있다. 비용은 불자람에 내는데 액수는 자율이다. 예전에 어디서 보면 저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어.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면 좋은 세상이 된다고. 관음성지는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곳이란 뜻인데 인천 강화도 보문사, 남해금산 보리암과 더불어 낙산사 홍련암은 대한민국 3대 해수 관음성지이다. 사천은 누가 제일 높아? 똑같이 한 다 똑같은 거지. 장군이지 하늘에. 다 심판. 하늘에 장군이죠.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네. 얘 도가 도라는 게 도라는 게 똑같은 거야. 길도잖아. 도가 뭐야? 말씀이잖아? 그걸 찾아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속초 여행 여섯 번째는 연금정입니다. 동명왕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에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연금정 해돋이 정자는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일출이 유명한 곳인데요. 따로 입장료는 없습니다. 1997년 동명동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정자를 조성했는데 1998년 속초시에서 정자와 연결하는 고도교인 동묘해교를 건립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속초행 7번째는 범바위입니다. 영랑호의 영랑정 왼쪽에 거대한 바위들이 우뚝 서 있는데 이를 범바위라고 합니다. 연못에서 보면 바위의 모습이 마치 범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범바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렁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스케치의 58화 속초여행 베스트 7이었습니다.